네, 천연기념물 제49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008년 3월 12일 날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이 나무는 원래가 이 마을의 당산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감나무가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지 아세요? 보통 감나무의 수명은 200년에서 한 25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백곡리 감나무는 지금 수령이 약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령이 감나무로서는 수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서 지정할 만한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의 이제 높이는 약 한 28m가 되고 이 둘레와 가지는 한 4m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감나무 중에서 보기 드물게 이렇게 규모가 크고 나무의 형태가 아름답다고 해서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백곡리 이 감나무가 당산나무였는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감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이렇게 기원하던 그러한 귀중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나무의 문화적인 가치랄까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감나무는 노구수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유실수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자연유산이라고 봅니다. 감나무가 이제 특이한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감이 열리지 않다가 한 3, 4년 전에 감이 7개가 이제 열렸다가 작년에는 100개 이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토양에 이게 많이 줘서 그렸는지 아니면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많이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을에 이게 갱사라고 하고 올 가을에 이 감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리는지 그리고 감이 얼마나 열리는지 우리가 다시 와서 보면 그때 이제 감을 보고 그럼 감나무가 이게 감이 뭐 반신지 뭐 꼬중꽃인지 이제 감 품종도 가을에 감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어떤 이 감나무에 어떤 감이 달리는지 또 가을에 와서 홍시가 달리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늘어져가지고 가지 늘어진 거는 이제 내가 지지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그때부터 저를 갖다가 관리를 했지. 그 사람들이 가지 빼앗다 줄로 쳐가지고 링겔도 주고 이 사람들 그러고는 이제 군에서 저기 이제 와가지고 넘어가려고 밭이 나왔어요. 저 우리도 저기 어린애 죽으려고 맨 죽이는 거 안 죽은데 이빨을 자꾸 패. 감남문가 교실 감남갑 알림이 또 감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돼. 아, 저 한나무에? 한나무에. 한 종류가 아니라. 그래? 감도 여는 게 아니라 호흡하다 하나로 있자면 이게 아니라. 감꽃도 많이 넣어지는데. 강물을 보듬고 정겹게
그리움도 물새 되어 강건너네. 아름다워라 내 고향, 아름다워라 내 사랑, 아름다워라 내 고향, 아름다운 내 고향 의령. 산자락 굽이 굽이마다 인물이 드레진 곳 예나 지금이라 넉넉한 그 사랑이야. 이 마음도 구름 되어 산을 넘네. 아름다워라 내 고향, 아름다워라 내 사랑, 아름다워라 내 고향. 아름다워라 내 고향, 아름다워라 내 사랑, 아름다워라 내 고향, 아름다운 내 고향. 마중을 긁구나. 아이고 대고 딩댕동 성화가 났구나.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는데 내 고향 어서 갔어 정돈님 아이고 대고 딩댕동 성화가 났구나. 소식은
또 없구나. 아이고 대구 딩댕동 성화가 났구나. 성화가 났구나.